안녕하세요. 뉴키다이스입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자 사연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또 공유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정도 전에 구독자 사연분 내용 중에서 재수 없이 마약 사건에 휩싸인나를 보내주신 구독자께서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워킹 퍼밋도 연장이 되고 영주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상태로 진행이 되고 계시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시고 여기에 제가 이메일 주소를 달아드릴 텐데 사연, 정보 내용,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서슴지 말고 인생에 대해서 이민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오늘과 지난 영상들하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여자분이신데 아주 가까운 지인한테 있으셨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을 먼저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저랑 잘 알고 있던 사람의 친언니 이야기입니다. 그 언니는 시카고에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남편을 법대에 다니게 도와주었답니다. 그 언니는 열심히 일하면 내일의 좋은 날을 상상하며 지금의 자신의 삶을 힘들다 생각 안 하고 자기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변변히 먹지도 못하면서 그에 반해 남편은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이고 남편이 변호사 될 날을 꿈꾸며 살다가 드디어 남편이 변호사가 되어서 여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행복해하며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 언니에게는 유학 뒷바라지를 하러 같이 미국에 온 친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을 언니 언니 하면서 아주 친하게 서로 집으로 왕래를 하며 살면서 자기의 비밀을 서로 공유할 정도로 친했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언니가 배신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언니의 딸과 남편이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 딸과 사귀도록 엄마가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남편 공부시켜 변호사 만들어 이제 막 행복을 느끼려 하던 찰나에 그 행복을 즐기기도 전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남편을 뺏겨버렸으니 그 심정은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이었었겠죠.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은 다른 한국 사람이 자꾸 이 사람에게 그 지인을 조심하라고 하더래요.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니까 괜히 질투가 나서 그러나 보다 하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말해준 사람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친구들하고 어디 간다고 하고 며칠을 집을 비워두라고 했대요. 그날 말해준 사람과 다른 한국 분들이 같이 있다가 새벽에 다 같이 문 열고 들어가니 딸은 큰 방을 차지하고 엄마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아주 큰 바비큐 파티까지 잘 해먹고 말이죠. 그 현장을 들켰는데도 남편은 그 딸과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언니는 친구들과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던 언니가 갑자기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차가 지금 붕붕 날르고 있다고.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는 언니를 심각하게 여기어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받은 남편은 와서 언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했지만 그리고 정기적 치료도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정신적 불안정이 온 거죠. 심각한 상태로 판단한 남편은 언니를 외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집에다 가두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을 들은 언니의 동생이 형부에게 언니 정신적 안정을 줄 겸 캘리포니아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언니가 왔고 어느 날 저희 집을 같이 방문을 했는데 저는 말로만 미친 사람이라고 들은 상태였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 세상 모든 근심을 다 가진 얼굴로 사람이 살아만 있지 그냥 멍하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혼이 나간 얼굴이라는 말을 세상 살면서 그 언니의 얼굴을 보고 처음 느꼈습니다. 그 언니의 동생은 밤에 잠을 같이 자고 보내던 중 어느 아침에 언니가 창밖에 새 한 마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동생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누구야? 저 새가 너희 형부가 보낸 스파이다. 형부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감시하려고 보냈다 하더래요. 그 동생이 아무리 친언니지만 도저히 무서워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형부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언니를 데리고 가라고 했고
형부가 비행기 타고 왔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형부에게 언니를 치료할 수 있는 정신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줘라. 형부가 만약에 계속 핑계를 대며 언니를 병원에 안 보내면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이 일을 세상에 알리겠다. 그래도 한때는 형부니까 참고 있었는데 언니 상태를 보니 이 정도였는지는 몰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너를 변호사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며 울부짖었고 만약에 언니를 또다시 방치한다면 그때 동생은 정말로 소송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을 들었는데 형부가 곧바로 웨스트멘털 하스피럴로 보냈대요.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고향이 부산인데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부모님 대신에 언니의 희생과 노력으로 자신을 키워왔다고. 배가 고픈 적도 많았고 정말 어렵게 고생하고 살았다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불쌍해서 많이 울었는데 지금도 글을 쓰고 있으니 눈물이 나네요. 전 이 글을 쓰며 미국에서 한국 여성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어이없이 상대에게 당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니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살기를 바래요. 한 번뿐인 인생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열심히 이민 생활에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어느 여자분께서 남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중간에 이방인이 끼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 자신은 자신 모습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남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인과 혈연 관계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오랜 관계 속에서 어릴 적부터 오래된 모습을 보면서 살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어떤 판단 기준이 조금 더 안정되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곳에서 이방인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성에 대한 깊이를 따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영상 속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도 많은 구독자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일이지만 내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을 하고 내 자신이 중심에 서서 모토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지만 남을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중심점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삶의 배려와 삶의 살아나가는 나의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자식과 남편과 또 와이프와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한국 사람의 독특한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 플러스 정적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강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정적인 민족이기도 하고 또 헌신적인 민족이기도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긍정의 모습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또 관계성에 있어서 끈끈한 정을 이루면서 살아오고 있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내가 감수하고 견뎌내야지만 되는 또 불행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의 내용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신을 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오신 이분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가장 중심적으로 두는 삶의 모습 한번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되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밑에 제가 다시 한번 이메일 주소를 달아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는 모습, 여러분들의 사연, 하시고 싶으신 말씀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또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더 발전되는 모습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민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뉴욕 캐다리 쌤이었습니다.